저 미국 연수 안 가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계획을 바꾼 이유가 뭐예요? 달순 씨한테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실장님께서 따님 때문에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친엄마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친엄마라뇨? 그럼 지금 살고 계신 어머니가? 길러주신 엄마예요. 저 어렸을 때 사고로 부모님을 잃었는데 그때 절 데려와 키워주신 분이 지금의 엄마세요. 아, 전혀 몰랐어요. 물론 어머니 연세가 많다고 생각은 했지만 친어머니가 아니실 줄은. 절 직접 낳아주신 분은 아니지만 지금의 엄마 친엄마와 다름없어요. 근데 실장님께서 따님을 잊지 못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 부모님도 저렇게 아파하시겠구나. 자식의 생사도 모른 채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계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순 씨 부모님께서 다순 씨를 보면 정말 대견해 하실 거예요. 딸이 이렇게 예쁘고 바르게 컸으니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럼요. 난 근데 우리 딸을 찾지 못했지만 다순 씨는 꼭 부모님 찾길 바래요. 네, 저도 꼭 그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실장님. 아, 실장님하고 얘기는 끝났어요? 네, 저 미국 안 가게 된 거 얘기 들으셨죠? 좀 전에 사장님께요. 저 미국 가는 거 응원 많이 해주셨는데 갑자기 결정을 바꿔서 죄송해요. 아, 저한테 죄송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이유가 궁금하긴 하네요. 저 친부모님 찾으려고요. 미국 가면 왠지 끈을 놓칠 것 같아서. 역시 짐작은 했어요. 막상 부모님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분들이실지 정말 궁금해졌어요. 전 어렸을 때 기억이 없어서 부모님과의 추억이 전혀 없잖아요. 나도 비슷해요. 물론 전 어머니를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 워낙 어렸을 때 헤어졌으니까. 그럼 만약에 어머니가 서부장님을 찾아오신다면 만나실 생각은 있으신 거죠? 글쎄요. 20년 동안 저를 안 찾아오신 어머니께서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나실 생각은 안 했는데 만약 나타나 주신다면 기쁠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서부장님이 어머님을 찾아가신다면 어머님이 기뻐해 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